시편 69편, 시편 6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 속으로 들어오나이다. 내가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내가 깊은 물 속에 잠기니 큰 물이 나를 덮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쳐서 내 목이 말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은 힘을 잃었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부당하게 내 원수들이 되어 나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이 막강하므로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며 내 죄들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내가 울고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하였더니 그것도 내게 비방이 되었나이다. 내가 또한 굵은 배로 내 옷을 지었더니 내가 그들에게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욕하니 내가 주정뱅이들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오 주여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나의 기도가 주께 있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주의 풍성한 자비로 내게 들으소서.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다윗의 고통을 볼 수가 있고 다윗이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죄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우리 주님과 이스라엘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다윗의 자신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69편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처럼 69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7절로 9절 거기 보면은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13절로 16절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오 주여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나의 기도가 주께 있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주의 풍성한 자비로 내게 들으소서.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로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들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까지도 전부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이요. 34절로 36절까지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울 때 그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까지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케 됩니다. 물들이 그의 혼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혼 속으로 물들이 들어오고 있다. 참 이것이야말로 죽음 직전에서 혼이 육체를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이런 바로 죽음의 그 기로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혼은 몸 속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혼 속에 물이 들어가냐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왕관을 쓰기 전에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우리 주님도 왕관을 쓰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다윗처럼 어디 가든지 그날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집 한 칸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둘 곳이 없이 헤롯 왕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다. 그 해롯을 따라다니며 먹을 것을 찾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항상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낭떠러지기로 떨어뜨리려고 때로는 머리를 치고 수염을 뽑고 그냥 계속해서 주님은 다윗처럼 몰려다녔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 부하에 참 추격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사울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 다윗이 죽일 만한 그러한 위치,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그곳에 숨어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 부하들이 죽이자고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뵀습니다. 나중에 가서 사울에게 보내줬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 나중에 그걸 증거로 보여줬죠. 또 사무엘상 26장 8절로 10절에 봐도 그 아비새라는 사람이 그 다윗에게, 아비새는 그 장수 중에 한 사람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다윗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이제 나로 그를 창으로 단번에 땅에까지 찌르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르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 다윗은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자기 손을 뻗쳐 주의 기름부음 받은 일을 치고서 어찌 죄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에게 죽음의 날에 이르든지 아니면 그가 전쟁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든지 하리라. 이 말대로 됐죠. 전쟁터에 내려가서 죽었습니다. 기름부음 받은 종들, 하나님이 불러서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종들은 주님이 책임을 집니다. 아무리 그 종이 잘못했을지라도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화가 납니다. 왜? 주님이 징계하고 있는데 주님이 징계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서 내가 징계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내 아들을 욕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 고자질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막 그냥 뭐 삼자대면을 하고 수우를 하고 이런 걸 봅니다. 여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아라. 어찌 죄가 되지 않겠느냐. 참 이런 바로 우리 주님처럼 죽이려고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혼에 물이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말씀하셨죠. 특히 3절을 보면은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쳐서 내 복이 말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은 힘을 잃었나이다. 힘을 잃었나이다.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일곱 가지 말씀 중에서 그 하나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마른 자에게 초를 마시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는 끝까지 부활의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향해서 네가 아무리 기다려봐라 헛된 기다림이다 이런 조롱을 받았죠.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42절 보면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기도로 또 그리스도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왕이신 것처럼 다윗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세 가지 직분을 다 수행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보게 되면은 이것은 다윗의 기도죠. 5절은 다윗의 기도죠. 오 하나님의 주께서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며 내 죄들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했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죠. 바로 여기서 이건 다윗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어리석음을 안다. 영어로 foolishness죠. 잠언에 보게 되면은 24장 9절 보면은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 내가 바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생각이 죄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없다 하도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는 사람에게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남이 어떤 것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주님 때문에 조롱받는 거, 주님 때문에 어리석게 되는 거, 이런 것은 축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자가 된 사람은 축복이에요. 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경을 그대로 믿고 주님의 오심을 얘기하면 조롱을 받습니다. 예? 성경 때문에 조롱을 받습니다. 예? 또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설교하면 저 미친놈이라고 그럽니다.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면 저건 광신자라고 그럽니다. 예? 또 복음을 전하면은 뭐 꼭 그렇게 할 거 있느냐? 왜 사람을 받아느냐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이 받았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 외에는 주님 앞에 보일 게 없습니다. 예?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 조롱을 받는가, 무식하단 말을 듣는가, 이것만이 주님께 드릴 거지요. 내가 잘나서 한 것들 하나 드릴 게 없어요. 노 크레딧입니다. 노 크레딧.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기도했죠. 특별히 6절의 말씀 보면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낭패를 당치 않게 하소서. 이건 바로 바울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도 이런 기도를 했고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 어떤 때는 세상에 나가면은 손가락질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해도 나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한다. 히브리서 4장 13절 보면은 우리 모든 죄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드러난다. 자, 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이건 주님. 그래서 여기 형제라 그럴 때는 사촌까지도 포함되죠. 친척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절대로 사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함 안 돼요. 하나님의 직계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개토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성육신하신 예수님만 낳고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여기 분명히 복음서에서 나오죠. 여기서도 주님은 주님의 형제들이 있었다. 육신적인 형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영원히 동정녀였다. 이러한 교리는 어거스틴이 물을 뿌려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낸 그 두 가지와 함께 이 가톨릭의 아주 가증스러운 교리로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물을 뿌려가지고 어린아이들 데려 물을 뿌려서 구원받았다.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옛날에 그러지. 그래서 많은 침례교도들이 물에 들어가서 침례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이게 아나바티스트입니다. 재침례파다. 그래서 캐토릭이 놀리는 말로 재침례파다. 아니 물 뿌렸으면 됐지 뭔 물 속에 왜 기어 들어가느냐. 그래가지고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형제들에게도 낯선 사람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외국인이 되었다. 주님이 12살쯤 돼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당신의 모친과 형제자매들이 찾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 7절을 보면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우리 주님의 인생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계속해서 그의 수치가 있었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네? 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죠. 이사야서 50장 6절에 나오죠. 침을 뱉었고 그분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보자기를 씌워놓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자녀들에는 아,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 야고보라는 형제도 있었고 요새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시몬도 네 명의 아, 남형제들이 있었던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구절 보게 되면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5절과 21절 보세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펴는 사람들을 막 상을 둘러붙죠. 그러면서 이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아,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복음서에서 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게 되면 내가 울고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하였더니 그것도 내게 비방이 되었나이다. 주님은 아, 침례 요한은 금식한다고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그랬고 마귀 들렸다고 그랬고 우리 주님은 또 많이 잡수신다고 해서 탐식한다고 그랬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니까 또 그걸 조롱했습니다. 네? 조롱했어요. 그러나 주님만 그런 게 아니죠. 옛날 그 무리들, 사탄의 무리들, 종교 지도자의 그 무리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오늘날 캐톨릭 교도가 됐죠. 로마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거 보면 팍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생매장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유클리프라는 사람은 불에 태워 죽이고 또 한 번 꺼내서 유골까지 또 불태워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가랑이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관통을 시켰고 귀와 혀를 잘라내고 그런데 그들의 몸이 잘려져가지고 막 잘려진 지체들이 막 그냥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고 목이 잘라진 목이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울부짖을 때 또 눈물을 흘릴 때 비명소리를 부를 때 그때 그 로마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껄껄거리고 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한 것과 똑같은 조롱이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결코 로마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잠잠한 것 같아도 결국은 변하지 않고 이러한 비슷한 일을 유고슬라비아에서도 했었고 2차 대전 때 1991년에는 필리핀에서도 동일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다 가려놨습니다. 신학교에 가도 다 가려놔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옛날 사울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환란 때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큰 바벨론으로 변화된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은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지었더니 내가 그들에게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말거리. 지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말거리가 됩니까? 사람들이 누굴 욕할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럽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럼 아주 욕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그 죄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란 말이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별 것 다 하다가 나중에 술 파티를 하고 섹스 파티를 하고 그러면서 촛불로 이렇게 많이 한대요. 그 흉내 내려고 그래 놓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술 파티가 들어가고 섹스 파티가 들어가고 이거 참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가 주정뱅이들의 말거리가 됐습니다. 또 그 예적의 험한 십자가라는 노래도 있대요. 난 가사는 잘 모르겠어요. 나 외딴 동산에서 이런 노래도 있대요. 미국 주정뱅이들이 술만 취하면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주님을 조롱하는 노래래요. 예? 이러니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 13절 그러나 나로 말하면 오 주여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나의 기도가 주께 있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주의 풍성한 자비로 내게 들으소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질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질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참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게 되면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하십니다. 참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우리가 더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열렸을 때 에? 그럴 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제도 예수위성 방송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런 얘기더라고요.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부잣집 아들과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파티를 했는데 그분은 그때 교회도 안 다녔대요. 근데 촛불을 가지고 불을 붙이더니 불을 끄더니 다 촛불을 연결하더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더니 그 다음에 술이 막 나오더래요. 에? 누구 하나 자기가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얘기를 안 해줬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라는 얘기 안 해줬대. 그런 얘기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누가 그 얘기를 해줬다면 내가 올해 세상에 있지 않았을 텐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론 12월 25일 날이 주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지만 전통으로 만들어 놓고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서로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게 하고 명절 같은 마음을 줘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참 선물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럴 때 마음 문을 열어서 그들을 참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또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에 맞춰서 시편 69편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받은 주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말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번 주에 초청해서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축복을 주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처럼 네가 복이 되리라 하는 아버지의 참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